이는 신가를 합색이라 몸과 가정을 합하여 해석한다. 수신제가를 말한 거죠. 낱낱이 지금 설명을 합니다. 지금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를 소위 제기가가 제수 기신자는 인이 지기소 친애의 벽원하며 이른바 그 가정을 잘 다스린다는 것이 제자는 다스릴 제 가지로 날 제자 가정을 잘 다스리는 그겁니다. 덮어놓고 결혼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가정을 잘 다스려야 명랑한 사회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자기 아들, 딸을 잘 교육을 잘 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사회와 국가와 세계에 큰 기여를 할 수 있고 이바지할 수 있고 큰 그러한 역할을 가정에서부터 하기 때문에 가정이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인생은 크게 변할 때가 결혼할 때죠.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는 말할 수 없이 그건 인간 세상에 처음 운명이 그때부터 열리게 된 거죠. 그 다음에 크게 발전하고 크게 큰 변화가 오는 것은 결혼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을 가질 때 그때는 인간의 모든 그야말로 참 전성기가 바로 그때지요. 인간의 전성기는 바로 결혼할 때 가정을 가질 때가 전성기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 가정을 잘 다스리는 것이 참으로 사람으로서는 인간으로서는 필요한 일이죠. 그런데 가정을 다스리는 그 방법이 근본이 바로 몸을 잘 닦는 데 있다 말이죠. 옛날에 것이 수신은 조금 가르치다가 말았죠. 박정희 대통령 때 누구였죠? 그 장관이 있을 때 그때 수신을 조금 가르치다 말았지요. 그건 사회의 도덕보다도 가장 근본적인 것이 수신 같은 걸 가르쳐야 되는데 학교에서 그걸 가르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있죠. 교육적인 어떤 지침이 제대로 잘 서 있지를 못하는 그런 것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죠. 인이 지기소 친애의 벽원이라 사람이 친하고 사랑하는 데에 편벽된다. 벽자는 편벽될 벽자입니다. 편벽된다는 것은 바로 사심이죠. 사심을 벽이라고 그럽니다. 벽. 이 벽자가 바로 사심이라요. 편벽이라고 그러죠. 편벽될 벽자요. 그러니까 편벽입니다. 바로. 글자는 편벽될 벽자로 보는 겁니다. 벽이 바로 사심이라요. 저 벽 때문에 지역 갈등, 노사분규, 여러 가지 남북한의 사상 갈등, 공산주의니 자본주의니 그런 게 다 벽입니다. 장벽만 벽이 아니라 사람들은 흔히 벽이라고 하면은 장벽으로 보지요. 장벽. 장벽만이 벽이 아니라 진짜 장벽을 만드는 벽은 여기서 말한 편벽된 벽이라요. 편심, 사이, 사사로운 자기 치우쳐서 하는 그런 사심, 사심이 바로 벽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좋지 못하죠. 사이 같은 거, 편심 같은 거.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로서 아들, 딸을 사랑하기야 사랑한데 다른 이웃이나 모든 사람을 다 아들, 딸 사랑하듯이 사랑한다면 그게 박애가 됩니다. 박애. 박애를 하지 못하는 것은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편애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 가족이나 아들, 딸만 사랑하지 다른 사람은 미워하거든. 싫어하거든. 그것은 박애가 아니라 반대가 편애입니다. 편애는 나쁜 거죠. 그게 바로 벽이라요. 가르치자는 그에 대해서 그 뜻입니다. 그 친애한 바에 이르러서 가서 그 말이죠. 이르렀다는 뜻이죠. 친애한 바에 대해서 편벽되며, 사람이 자기 친한 사람은 더욱더 관심이 깊어가지고 자기 친구나 자기하고 잘 아는 사람, 안면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더 관심이 다르죠. 그래서 거기에서 마음이 편벽되고, 아까 정심과 같죠. 정심장에서 말할 때 네 가지 그 분치나 공구나 호요나 우한이 있으면 정심이 될 수 없다는 그와 같이, 먼저는 사유를 말했고, 정심장에서는 사유 말했죠. 사유. 네 가지가 있으면 안 된다. 사유는 부득기정이라고 그랬죠. 그 정을 얻을 수가 없다. 네 가지가 있으면. 지금은 오벽을 말합니다. 지금. 이 장에서는 지금 수신 재가에 대해서는 오벽을 말해요. 다섯 가지 편벽된 거. 오벽이 지금 나옵니다. 오벽은 친애벽, 천오벽, 외경벽, 예경벽, 오타벽. 나오지만은 그냥 씁니다. 인변에 써도 됩니다. 이것은 발음을 오그럽니다. 이것은 적어놓으면 필요합니다. 이렇게 공자의 문화에서 징자, 자사 그런 분들이 대학을 그야말로 수신제가를 설명할 때 이렇게 오벽으로 했고, 성의정심을 설명할 때 네 가지 그 있으면 안 된다고 사유로 설명 보면은 불교와 별로 다를 바 없지요. 굉장히 그야말로 참 진술을 파헤친 겁니다. 맥을 잘 짚어가지고 아주 침을 제자리에 꽉 놓는 것과 똑같아요. 그 전에 어려서 볼 때는 평범하게 봤는데 지금 보면은 말이죠. 어떻게 이렇게 참 적절하게 그야말로 참 구석구석 마음의 그 갈피를 제대로 잘 파헤쳐가지고 이렇게 진지하게 이렇게 소상하게 잘 설명을 했는지 참으로 감탄할 정도예요. 다섯 가지로만 했죠. 희노애락 애오욕 하면은 7정인데 7정을 줄인 거죠. 사실상은 사람이 그 친애하는 바에 편벽되며, 지기소 천오이 백원하며 그 천하고 싫어하는 바에서 편벽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런 종이나 저 상검들을 대할 때는 저런 천인으로서 박대하죠. 천대하죠. 천대하는 것도 별로 좋은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마음이 치우치게 되고, 지기소 의경이 백원하며 두려워하고 공경하는 바에서 마음이 편벽된단 말이죠. 어떤 상대의 존재가 두려운 존재나 공경하는 존재면 또 마음이 거기에 끌려가가지고 거기에 편벽되게 되지요. 용심이 원만하지 못하고, 마음 쓰는 것이 원만하지 못하고, 마음이 거기에 떨어져가지고 거기에 사로잡히고 거기에 끌리고 거기에서 그런 그릇된 생각을 내게 되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지기소 애긍이 배곤하며 그 애긍하는 바에서 편벽된단 말이죠. 애긍이라는 것은 불쌍한 겁니다. 불쌍할 긍자로 봅니다. 슬프고 불쌍한 사람을 볼 때 치근한 생각을 두지요. 맹자는 그걸 좋게 사단으로 치근지심은 인지단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맹자만 해도 조금 달라요. 뭐가 다르냐? 그래서 기욱대사는 맹자는 택류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맹자가 지은 책은 택류로 사서 주석을 했는데 맹자는 택류라는 그 두 글자로 말을 했습니다. 중용도 직지, 대학도 직지, 논어는 점청, 사설을 다 했거든요. 기국대사가. 제일 먼저가 논해야죠. 공자의 말씀이니까. 논어는 점청으로 이렇게 말을 했고, 점청. 그 다음에 중용은 직지. 대학도 직지죠. 맹자에 대해서는 이게 사서인데 맹자에 대해서는 택류로 됐어요. 택류. 까닭이 있어요. 이런 말 하니까 또 시간 많이 잡으면 할 수 없지 뭐. 그러니까 맹자 택류라는 것은 맹자는 조금 공자에서 징자 자사보다 더 조금 낮은 겁니다. 사실상 후대 선비들은 뭣도 모르고 맹자가 대단한 존재로 공자왈 맹자왈 공명으로 이렇게 치지만 사실은 공자 다음에 만연이 최고고 그 다음에 징자 자사고 그 밑에 내려와서 맹자니까 맹자는 공부가 조금 뒤떨어진 건데 그래도 세상에서는 유교를 대표할 때 공명이라고 하죠. 도교에서는 노장하고 노자와 장자. 맹자는 택류라고 썼어요. 거기에 이제 공통자라는 그 사고전서에 보면은 공통자 책에 나오는데 공통자는 공자의 후손이 쓴 책인데 공자 자사 모두 그런 맹자 그런 분들이 문답하고 대화를 하는 말들을 다 적어 놨는데 맹자 자사에게 물었거든. 자사의 제자입니다. 맹자는 이 대학을 중용을 지은 자사의 제자인데 묻기를 목민하는데 백성을 잘 다스리고 목민하는 데는 무엇을 제일 먼저 해야 됩니까? 하고 물으니까 자사가 대답하기를 이롭게 해야 된다. 백성들을 잘 목민하는 데는 이가 가장 첫째다 이거예요. 정자산 목민심서가 있죠. 자사가 대답하기를 목민의 설 이라 이를부터 먼저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맹자가 그 말을 듣고 반항을 하대요. 반기를 들었어요. 세상에 이니만을 말하면 되지 하필이면 이익을 말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하고. 그러니까 자사가 말하기를 주역에서 그런 말을 하지 않았느냐. 이용 안미는 소위 것이죠. 그러니까 백성을 잘 다스릴 때 백성들이 살기 좋게 하는 것. 교순이나 모든 성인들이 백성을 살기 좋게 백성들이 이익을 얻게끔 이렇게 하는 정치가 가장 성인의 정치라고. 주역에서 원형, 이정 그런 일을 말했고 또 이용, 안민이라는 주역의 말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하니까 맹자가 답변을 안 했지요. 맹자는 자사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맹자 제일 첫 편에 보면은 양해왕이 맹자 보고 말하기를 어른께서 불언천리하고 여기까지 오셨으니 우리나라를 이롭게 하시려고 오셨습니까? 하니까 맹자 답하기를 인의를 말할 뿐이지 하필 할 이냐 어찌 이를 말합니까? 이익이란 거 이익을 추구하다 보면은 그런 만승의 천자를 죽이는 사람은 천승가에서 나오고 천승의 재우에서 나오고 천승의 그 임금을 죽이는 사람은 백승의 대부에서 나오고 또 백승을 죽이는 사람은 칩승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박정희 죽이는 사람은 하극상으로 김재규가 나온다. 정말 그런 식으로 말을 해가지고 이익을 근본적으로 봉쇄를 했죠. 그러니까 맹자 사상은 완전히 자사나 또는 것이 징자나 공자의 말과는 조금 약간 다르죠. 물론 그 사상은 좋기야 좋아요. 인의를 최고로 여기는 거. 그러나 맹자는 이 일을 굉장히 안 좋게 봤거든. 이해타산하는 그런 이로만 봤거든. 그래서 지욱대사가 맹자에 대해서는 택류란 말은 겨우가 오리 같은 것은 물에다 젖을 타면 먹을 때 젖만 먹습니다. 물은 안 먹고. 그러니까 오리들은 그 아왕이 오리들 개어 같은 것 아왕이 음유라 아왕은 젖만 마시지 물은 그냥 뱉습니다. 그걸 택류라고 그래요. 아왕이 젖을 먹는 거. 불경에 보면은 오리나 겨우들은 물에다가 젖을 타서 주면 젖만 쪽쪽 빨아먹고 물은 그냥 양쪽으로 뱉어서 낸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 상당히 영리한 동물이죠. 거짓말 같지만은 실직 그래요. 겨우라는 놈이 그렇게 재주가 용해요. 물그릇에다가 우유를 타주면은 우유만 먹고 그건 다 뱉어버려요. 물은. 그러니까 그게 상당히 영리한 동물이죠. 그리고 또 공해가 심할 때는 그것이 굉장히 그 고기가 좋다고 해가지고 요즘에는 산오리 같은 거 많이 요리로 먹지요. 그래서 그 택류란 말이 거기서 나왔어요. 논어 점청은 논어는 공자의 말씀이라서 저만 하는 것과 같다 해서 전번에 내가 저만 말했죠. 저만 하는 가장 표본이 돼서 눈뜨게 하는 것을 점청이라고 하고 지금 대학은 직지 바로 그 도의 원리를 도의 근본을 바로 보였다고 해가지고 가르쳤다 해서 직지 중용도 직지라 했고 맹자만은 택류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맹자에서는 측은지심은 인지당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보면은 오벽 가운데도 애긍이라는 것도 내가 측은하는 마음이거든. 오벽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 불쌍하고 슬프고 불쌍한 바에 대해서 마음이 편벽될 수가 있고 지기소 오타이 백원이라 오타라는 것은 거만할 오자입니다. 인변에 한 거나 같아요. 오타. 사람이 좀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 존재를 고자세로 이자합니다. 오만하다가 오만 불순하다. 이런 글자입니다. 오만 불순하다는 손자는 그 사양할 손자죠. 이오자입니다. 내가 타란 말은 나태한 거죠. 개울을 타짜요. 오만하고 난타. 개울은 것 나타. 개울은 데서 마음은 편벽될 수가 있다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수신이 제대로 될 수가 없다 말이죠. 수신도 바로 정심이 되어야 수신이 뜨는 겁니다. 마음이 바로 잡혀야. 사진을 찍을 때도 바로 이렇게 놓아야 사진이 잘 찍히죠. 측량할 때도 측량 것이 기계를 똑바로 잘 놓아야 측량이 잘 되잖아요. 나는 면모할 때 거울을 이렇게 흔들어 보니까 안 보이대요. 그래서 거울을 이렇게 반드시 놓고 이렇게 보니까 얼굴이 잘 보여서 밴드칼로 이렇게 잘 깎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걸 발명했다고, 내 딴에는 굉장히 영리하다고 내가 그걸 하나 발명으로 나는 생각을 했는데, 비록 밝은 거울이라도 요동하면은 밝은 그 힘을 발휘할 수가 없다. 그랬는데 존경록에 보니까 그 말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 옛날 그 성인들은 벌써 우리가 조금 발명하고 뭘 발견했다 해도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벌써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명경이 거울도 움직이면 안 돼요. 밝은 거울도 움직이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명경은 마음의 밝은 거울에 비추면 됩니다. 밝은 거울도 요동하면은 밝은 성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그 말은, 밝은 거울은 밝은 마음자리, 명덕을 말한 거예요. 명덕자리가 바로 마음의 밝은 거울입니다. 밝은 마음의 거울을 명덕이라도 하죠. 그 전에 명덕을 다 설명했는가 했는데 또 나오지요. 명덕이 바로 밝은 마음의 거울입니다. 그러니까 정심장에서나 수신장에서나 벌써 사유 오백이 있으면 그건 벌써 잘못된 거예요. 혼탁에 진 거죠. 요동하거나 또는 것이 그게 흔들려 가지고 흐려지면 안 되거든요. 고로 호의 직이 우하며, 오자로 보도 됩니다. 아크락자를 오의 직이 미자 천하의 선이라. 그러므로 좋아하면서 그 나쁜 점을 알아야 되고, 아무리 자기 가족이나 자기 친구가 좋더라도 친한 사람이지만 그 사람은 나쁜 점도 알아야거든. 덮어놓고 자기 좋아하는 사람이면 그 사람은 하는 일은 다 좋은 것으로 보면은 그게 잘못 본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친한 것은 친한 것이고 그 사람 잘못한 것은 잘못한 걸로 봐줘야 하거든. 그래서 좋아하면서도 그 나쁜 점을 알며, 또 싫어하면서 미워하면서도 그 장점, 그 아름다운 것을 알아주는 아는 자가 천하의 적음이라. 천하의 그런 사람은 보기가 드물다. 선자를 적을선합니다. 조선이라는 선자가 여기서는 드물선, 적을선이요. 빛날 선자인데 조선은 선명이라고. 아침이 빛나는 나라인데, 우리가 이제 아침 곧 됩니다. 이제 지금 때가 어느 때쯤 되었냐면은 새벽 한 3시쯤 됐어요. 우리나라 운세가. 조금 있으면 이제 태양이 떠오르면 아침 이제 조선이 밝아올 때 곧되죠. 3399의 양이토라고, 3399에 미국이 손들고 가버리면 그때부터 이제 우리나라는 자리가 잡혀서 그때부터 이제 밝아지는데 그것도 얼마 안 남았거든. 몇 년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좋아하면서도 그 나쁜 점을 알아야 되고, 치료하면서, 치료할 오자요, 오이, 지김이자. 그 좋은 점을 알아주는 그것이 가장 좋은 건데, 그런 사람은 천하에 적다 말이야. 그런 사람이 적다 말이야. 숫자적으로. 고로, 은혜 유지하니, 왈, 이니, 막지, 키자지, 아가며, 막지, 기묘지, 석이라 하니. 그러기 때문에, 원자는 상말 원자, 속담 원자죠. 세속말을 상말이라고 합니다. 상말. 상말이니까 무슨 쌍놈들 말이라고 봐서는 그건 틀린 겁니다. 상말 원. 세속이라는 뜻입니다. 세속. 세속말 원자. 우리나라 그전에 한글을 훈민정음이라고 처음에 했다가 중간에는 언문이라고 했었죠. 이. 예? 언문이라 했고 지금은 한글 국문이라도 하고 국문 언 것이죠. 뭐요? 한글 그런 식으로 말하죠. 속담이라요. 내나 세속말이니까 속담에 말하기를. 속담이 바로 언입니다. 어떤 말이 있냐면은, 사람이 그 아들의 나쁜 점을 알지 못하며, 자기 아들은 하도, 좋게 봐주고, 예뻐하고, 사랑하고, 하다 보니까 자기 아들의 나쁜 점을 모르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어린애 쌈이, 어른 쌈이 되거든. 개쌈이 이웃집 사람 쌈이 드는 수가 있죠. 이웃집 개하고 우리 집 개하고 같이 싸우면은 그것 때문에 또 이제 자기 집 개가 잘했고 말이죠. 저 이웃집 개는 잘못했다고 해가지고 도래야 두 이웃집끼리 싸우잖아요.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자기 아들의 나쁜 점을 알지 못하며, 웬만하면 그 냉정하게 잘 관찰하면은 이성으로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감정으로, 감성으로 보니까 모르지. 막지 기묘지 석이라 하니, 그 농사 지은 그 곡식이, 쌍묘자는 곡식묘자요. 곡식이 클석자, 석학이라는 석사. 그것을 알지 못한다. 이자입니다. 쌍묘자, 곡식.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사람이 자기 논에 자기 그 농사가 잘 되었다고 하면은, 아, 뭐가 잘 돼야 하고. 욕심에 가려워서 그거 모르죠? 자기 농사가 잘 됐는데도, 다른 사람이, 아이고, 그 자네 농사 잘 되었냐니. 아, 뭐, 금년에 뭐 잘해야 평년작이나 될까 하고, 풍년이 되었어도, 더 나라 것이 저 한 넉 섬 먹을 것을 열 섬 먹는다 해도 누가 뭐 싫어할 사람 없죠? 거기서 소출이 100섬이 나온다 해도 누가 싫어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욕심 때문에. 그래서 그건 욕심에 가려워서 모른다 말이죠. 아들이 나쁜 줄은 모른다 해서 사랑에 가려워서 모르고. 그게 이제 500 중에 어떤 증거를 대해서 인증을 말하는 거죠. 인증을 대해서 설명한 내용들입니다. 자의 친불수면 불가의 제기가 아니라, 이것은 몸을 닦지 못하면, 몸을 잘 수신을 못한다면 가에서 그 집을 다스릴 수가 없느니라. 첫째, 몸을 잘 닦아야만 집을 잘 다스릴 수가 있다. 거기까지 해서 제가 수신을 설명했죠. 간단하네요. 석 줄밖에 안 했네요.